강원도 준비위원회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도청 기구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개 시군 부단체장은 새로 내정됐습니다. 10대 강원도 의회가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11대 의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추대하는 등 원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산불에 취약한 에너지 시설이 동해안 일대에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탓에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변함없이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 업소가 적지 않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